안녕하세요, 미가TV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실버라더 하이컨츄리 트럭입니다. 우선 전면부 먼저 보시겠습니다. 전면부 보면 일단 본넷 디자인이 역시나 좀 이렇게 울룩불룩하게 각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디자인이고요. 이 모델은 이제 6200cc 휘발유 모델이에요. 그래서 6.2리터라고 여기 본넷 위에 글씨가 이렇게 엠블럼이 붙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게 좀 재밌네요. 전면 보시면 역시 이제 크롬으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크롬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하이컨츄리라고 써 있고 가운데 쉐보레만큼 엄청나게 크게 있고요. LED 램프랑 오렌지색으로 된 깜빡이 이렇게 있고 옛날 디자인하고 틀려지게 약간 그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범퍼가 약간 그 침범한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나쁘지 않고요. 네, 범퍼에 역시나 전방 추돌 방지 장치 이런 센서들 달려 있고 밑에 안개등이 있고 이게 크롬으로 견인고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디자인이 새로워진 부분인데 여기 이제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고려한 듯한 이런 범퍼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옆면으로 와서 보시면요. 여기 휀다 위에 하이컨츄리라고 엠블럼이 있고 이렇게 산 형상을 한 듯한 이런 마크가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 좀 볼까요? 타이어 사이즈는 275x50x22 22인치 알루미늄 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사이드 미러에 약간 그 뒷차에서도 볼 수 있는 LED 램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크루캡이라서 양쪽에 문 4개 2개씩 4개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주유등. 이거는 이제 휘발유 모델이라서 요거는 이제 디젤 모델이면 DEF가 여기 들어갈 텐데 여기 이제 그런 거 없고 그냥 총으로 이렇게 쏘는 이런 타입입니다. 뒷바퀴 역시 동일한 휠 타이어 이렇게 되어 있고 브리지스톤 타이어가 달려 있네요. 뒤에는 역시나 판스프링이고요. 1500 시리즈보다 이제 차가 커서 그런지 프레임도 엄청나게 굵은 게 달려 있어요. 뒷모습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렁크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실버라더라고 써 있고 하이컨츄리라고 여기 또 마크 엠블럼 붙어 있고요. 백업 카메라 이런 식으로 위치해 있고요. 이제 히치 리시버랑 트레일러 커넥터 이렇게 있습니다. 요 모델이 와서 디자인이 좀 바뀐 게 배기 파이프가 이제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돼 있어요. 그럼 보시면은 그냥 일반 1500 모델은 옆에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이컨츄리부터는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그 요새 그 유행하는 그 모양만 있는 가짜 배기구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이제 휠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달려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 휠은 역시나 이제 깡통 그냥 일반 수의 휠로 달려 있습니다. 뒤에 적재함 보시면 저기 하이컨츄리라고 또 이렇게 마크 양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뒷유리 열리는 거 있고 조명 있고 저기도 카메라 하나 달려 있고 플라스틱 코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 열면 역시나 부드럽게 떨어지는 이런 옵션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문 두께가 엄청나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구석에 발판 이렇게 스텝이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밟고 여기 손잡이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뒷유리 열선도 있네요.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 뒷자리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요 모델은 사이드 스텝이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좀 나왔다 들어갔다는 스타일이네요. 차가 높으면 그 제가 얼마 전에 리뷰한 F60 튜닝 버전 이런 것처럼 차가 높으면 사이드 스텝이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텐데 요거는 옵션이 이제 옆으로 튀어나오는 옵션이에요. 이거 보면은 얘는 그냥 사이드 스텝이 밖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이런 스타일인데 얘가 가격이 조금 더 하이컨트리 요 트럭이 가격이 좀 더 비싸거든요. 여기 67,000불. 그래서 그런지 요 옵션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열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 스텝이 나옵니다. 뒷자리는 뭐 차 사이즈가 있으니까 상당히 이렇게 넓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도어 핸들도 엄청나게 크게 크롬으로 이제 달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손잡이 있어서 뒷자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 사이즈가 크니까 역시나 공간, 뒷 공간도 상당히 편하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편의 장치가 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트, 히딩 시트 이렇게 있고, 아, 옵션이 괜찮다 보니까 USB-C도 있네요. 그 일반 USB도 있고, USB-C도 있어요. 여기 시가책이 있고, 있습니다. 뒤에 좌석도 가죽이라서 상당히 이렇게 느낌이 좋고 편안하게 되어 있고요. 가운데 요거는 당기면 네, 컵홀더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있고, 제가 볼 땐 요거 뒷유리 요거 여는 것도 아마 전도인 것 같아요. 따로 스위치가 없고 앞에서 이렇게 열고 닫는 그런 전동 같네요. 그리고 이제 카시트 이제 연결하는 그런 스위치가 있고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무슨 약간 비밀 공간 같은 이런 사물함 같은 게 있네요. 네, 앞자리로 한번 가서 앞좌석 한번 보겠습니다. 앞좌석은 시트는 이제 당연히 전동 시트고요. 옵션이 이제 좋다 보니까 전동 시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도어 핸들이 큰 게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문 열 때 이렇게 대충 손만 갖다 대도 탁 열릴 수 있게 도어 핸들이 큰 게 참 마음에 듭니다. 문 잠금 장치랑 여기 이제 그 운전석 그 좌석 그 셋 하는 거 버튼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윈도우 스위치나 이런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 보스 스피커 오디오 시스템이 달려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사륜구동 하는 스위치하고 여기 이제 전장류에 관련된 스위치가 여기 쪽에 다 몰려 있고요. 이건 이제 허드 시스템도 지원이 돼서 여기 보면 이제 허드 스위치도 이렇게 있습니다. 좌석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의자를 좀 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비게이션 이렇게 화면이 뭐 등체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네요. 차 등체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또 약간 그 아날로그 감성을 그냥 줬네요. 양쪽에 바늘로 된 계기판 이렇게 있습니다. 차 크기에 비해서 핸들은 상당히 좋고 작네요. 직경이 쪽에는 블루투스 관련된 스위치도 있고요. 이제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스위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앤 스톱 버튼 이렇게 달려 있고요. 앞에도 USB-C랑 USB 있고 시가책 있고요. 아, 앞에는 이제 110V 이것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랜 어시스트나 이런 스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따로 이거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풍 시트랑 히팅 시트 다 되고요. 에어컨이나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핸드폰 충전하게 무선 충전 하는 부분 여기 있고 컵홀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센터 콘솔이 엄청나게 큰데 일단 한번 열어볼게요. 열면 사이즈는 진짜 엄청나네요. 차 크기가 있으니까 센터 콘솔이 엄청나게 넓어요. 여기도 USB-C랑 USB랑 일반 3.5에 SD카드까지 다 있네요. 이건 신경을 되게 많이 썼네요. 이런 거 이것저것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썬루프 모델이라 썬루프 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거 거라지 도어 스위치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썬루프에 관련된 스위치들 이렇게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은 대시보드가 이런 식으로 위에도 있고 글로우 박스가 밑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래 위로 두 개 다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수석도 역시 이런 식으로 전동 시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하이 컨트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어 잠금 장치 이렇게 있고, 핸들, 그리고 이제 창문이라는 스위치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수납함이 엄청나게 크게 되어 있네요. 여기 음료수도 꽂고, 여기 뭐 이것저것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 후드 열어가지고 엔진 한번 좀 볼게요. 이 휘발유 엔진이라 엔진이 상당히 엔진이 꽉 차 있을 것 같은데, 아, 요거는 이제 스위치를 오른쪽으로 밀고 열면 열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역시 양쪽에 쇼바 돼 있어서 이렇게 열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이 일단 약간 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네요. 엔진 사이즈가 지금 6200cc 휘발유인데, 일단 엔진 사이즈는 엄청나게 큽니다. 저 안쪽까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는 왼쪽에 이렇게 있고, 에어 클리너 이렇게 되어 있고, 엔진 오일 넣는 곳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 공간은 생각보다는 조금 여유롭네요. 이런 쪽으로, 오른쪽이나 여기 왼쪽 이런데 비어 있어서 정비하기는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손도 이렇게 잘 들어갈 것 같고요. 미국 트럭의 특징이죠. 이제 기아 노브가 이쪽에 없고 요 오른쪽에 없고 요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공간이 뭐 사물함이든지 뭐 핸드폰 충전이든지 컵홀더든지 하여튼 이 공간이 되게 많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도 약간 이런 공간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에 기아가 없는 게 되게 그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기어를 이렇게 움직여서 기어를 넣고 주행할 수가 있는 이런 게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